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시고자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뉴저지 주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된 새로운 결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는 최종 결정을 통해서 렌트비 지원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체적인 펀드는 1억 달러 이상을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영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른 주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한 혜택이 좀 앞으로 있으면 어떨까, 주에 따르는 결정 그리고 계획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자, 뉴저지 주에서는 1억 달러 이상으로 해서 렌트비 지원안에 대한 결정, 저소득 및 중산층 세입자들을 통해서 렌트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결정의 내용입니다. 자, 신청은 지금 현재 이제 6월달 들어섰는데요. 대략 7월달, 아직 날짜는 결정이 안 됐고요. 7월달부터 시작을 하는 내용을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겠다고 하는데요. 20% 초기의 20%는 저소득층, 극빈자, 노숙자, 그리고 집을 현재 잃어버릴 만큼의 가계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1차적으로 먼저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빈층, 노숙자,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 거주지를 현재 잃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20%로 먼저 지원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80%는 온라인을 추첨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자격으로서는 가정당 인컴이 지역 평균 소득,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평균 소득의 80% 이하가 돼야지만 된다고 하고요.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버겐 카운티가, 카운티 중에서 이제 버겐 카운티가 한국분들이 제일 많이 살고 계시는데,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버겐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78,500 이하인 가정에는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추후 최종적으로 파이널리 결정이 되는 부분이 생기면 제가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겐 카운티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버겐 카운티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78,500의 4인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자격으로서는 3월달 우리 이 사태 이후에 실직이 됐거나 노동시간이 단축이 됐거나, 그 다음에 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입장에서 학교나 보육원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내가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면서 일을 못하는 경우의 가정, 무급휴가로 내가 지금 현재 일을 못하시는 분들, 경제활동을 타격을 받았다, 경제활동에 내가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벌고 있는 비용,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소득비용에 30%는 내가 렌트비를 내야 되고 나머지의 70%는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언제부터가 될까요? 예, 7월 달부터 해당이 되는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뭐 최종 결정이 좀 더 돼봐야 되겠지만요, 날짜는 최대 6개월을 보조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뉴저지 주정부에서는 이번 달 15일 날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링한 정보, 인포메이션을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뉴욕과 뉴저지 동부의 한국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주 중에서 뉴저지 주의 렌트비 지원 법안에 대한 결정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다음에 업데이트가 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이 모든 영상의 정보에 대해서, 이런 정보에 대해서 영상으로서 다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입니다. 감사합니다.